네, 직선 IPO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메가 스펙 합병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운 크레이츠 기업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2부는 석재호 크레이츠 대표님과 더불어서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의 김준곤 ECM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대표님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크레이츠 대표이사 석재호입니다. 네, 우리 크레이츠 기업 소개를 자세히 해주실 거고요.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의 김준곤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오랜만이시죠?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NH투자증권 ECM 본부를 맡고 있는 김준곤입니다. 네, 이 두 분과 그 메가스펙 합병을 노리고 있는 크레이츠에 대해서 전격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오늘 나와주셨는데 크레이츠 소개를 직접 해줄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크레이츠는 2009년에 3명의 기술자, 저를 포함한 3명의 엔지니어가 창업하였습니다. 창업하는 시점부터 우리의 성공은 글로벌에서의 성공이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2016년에 단독으로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2019년에 CES라고 할 수 있는 PJ쇼에 제품을 출품하면서 예. 고객들이 제품의 품질로 평가를 받아서 바이럴 마케팅으로 미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로 작년에 우리 매출의 58% 정도를 미국 시장에서 굳어들였고요. 해외 매출이 대략 63%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예. 또 제품 매출뿐만 아니라 우리가 판매한 론치 모니터에서 유입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AI 구독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글로벌 스포츠 테크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입소문이 막 난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북미 시장에서도 활로를 개척하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CS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기조연사를 로레알 기업이었잖아요. 뷰티 테크 기업, 골프, 이 스포츠 테크 기업도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크레이츠 상장 주관사 김준곤 대표님이 함께해 주셨는데 IPO 일정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네. 그 돌아오는 2월 23일에 합병 의결을 위한 이제 주주총회가 있을 거고요. 네. 만약에 주주총회에서 가결이 되면 그 3월 28일 합병 기일을 지나서 한 4월 16일 정도에 최종적으로 상장이 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월 16일 상장일. 네, 합병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크레이츠는 골프 그 론치 모니터 제조 기업인데 론치 모니터 저도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직접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론치 모니터는 골프 샷을 레이더나 초고속 카메라로 포착해서 골프 공과 글러브의 이동 궤도, 속도, 회전량 등을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토대로 골프공의 비거리와 빈 궤적을 계산하는 정밀 센서 장비입니다. 화면의 사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인데요. 천정에 설치된 하이라이트 부분의 장비가 론치 모니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골프 스윙을 그 분석해주는 장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좀 더 네. 설명드리면 론치 네. 모니터는 소비 방식에서 국내와 미국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왼쪽 사진과 같이 실내 연습장 위주로 설치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오른쪽 사진처럼 자기 집 차고나 또는 집이에요. 네, 에브리룸 같이 집안 별도 공간에 주로 개인들이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은 만불에서 15,000불 정도 됩니다. 꽤 고가인 장비입니다. 저 구매력도 있고 골프를 정말 즐기는 분들이 주요 고객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골프 공, 클럽, 몸의 움직임에서 1초에 수천 개의 데이터를 실측해야 하는 최고 수준의 컴퓨터 비전 기술이 집약된 제품입니다. 저희 회사는 센서 설계에서 이미지 인식, 딥 러닝 등 모든 과정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북미 수출 기준으로 원가율이
13%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아주 높은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신의 스윙 궤도나 그 임팩트 각도 이런 부분을 딱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어서 내 스윙 좀 틀렸네라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저도 이제 골프를 좀 치거든요.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해봤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골프 교습하는 분들이나 뭐 선수나 저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배우시는 분들에게 이제 입맛이 당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외에도 이제 주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 주요 사업은 론치 모니터 판매, 직영 실내 연습장 운영, 그리고 골프 클럽 중 하나인 퍼터 제조, AI 구독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론치 모니터 판매는 북미가 매출 비중 약 60%를 차지하는 주력 시장이고 저희는 유니코라는 우리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70% 미국 시장에서 매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올해도 50% 정도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QED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습장 점주에게 판매하는 형식이고 저희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연습장이 작년 기준으로 830여 개로 국내에서는 시장 기준 2위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2위, 그러니까 판매량 기준인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직영 실내 연습장은 수익보다는 신제품 테스트 배드 그리고 AI를 위한 데이터 모으기 등이 주 운영 목적입니다. 그리고 퍼터 사업은 작년 5월에 글로벌 3대 프리미엄 퍼터 업체인 이븐홀 지분을 저희가 인수하였습니다. 미국 주류 골프 업계와 네트워크 폭을 넓히고 저희 회사 제품과 다양하게 협업하면서 유니코 브랜드 가치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AI 사업은 매월 1,000만 개 이상 누적되는 고객들의 샷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구독형 서비스 모델입니다. AI 투자를 위해 우수 인력을 확보해 많은 공을 들였고 현재 전체 직원의 61%가 연구 개발 인력입니다. 올 하반기에 AI 트레이너 서비스 런칭을 시작으로 제품 판매와 구독 서비스의 이중 수익 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제가 잠깐 좀 첨언을 드리면 네. 특히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분로를 인수할 수 있었던 게 네. 굉장히 큰 행운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 이분로를 그 미국 회사인데 그 근처에 테일러메이드 있고 뭐 이 회사의 경쟁사인 포사이트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분로의 이제 그 모회사인 그 그린라이프가 그 특별히 이제 뭐 이 그런 이제 테일러메이드나 이런 데가 아닌 그 크리에이츠를 그 파트너로 이제 뭐 선택을 했다는 게 이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조금 부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이븐홀 창업자인 네. 게린 라이프는 세계적으로도 3대 퍼터 명인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븐홀이 예. 거기를 이제 인수한 거니까. 네네네. 예. 거기 그 창업자이면서 네. 개발자 총괄하고 계시는 게린 라이프라는 분이 사실 여러 다른 곳과 충분히 사업을 네, 할 수 있었는데 저희를 선택한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네. 첫째는 저희의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그래서 네. 지금도 게린 라이프와는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퍼팅과 우리의 그 이미지 프로세싱을 합한 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려고 굉장히 활기차게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이미지 센서 그런 부분으로 정교하게 스윙 분석이 가능. 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그 초기술력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예. 그리고 게린 라이프가 그 골프의 본부장에서도 저희 그 유니코 미국 법인의 확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아, 미국 자회사가 유니코. 네네. 예. 네. 그래서 확장 가능성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고 우리와 코업을 위해서 저희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지금도 30% 정도의 지분은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히 개인용 이런 골프 이런 부분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해외 시장에서 확실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자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골프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골프전이거든요. 그 경쟁 회사와 어떤 차별 사실 세상은 이제 이리만 알아주는 냉엄한 현실. 예, 어떤 부분을 좀 이길 수 있을지 차별화된 경쟁력 그 부분을 좀 판단해 보고 싶은데 대표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딱히 골프전하고 이제 뭐 경쟁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좀 그 사업 방향이나 지향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다르군요. 예. 네. 일단 이제 뭐 이 그 첫 번째 눈에 그 보이는 거는 일단 그 골프존이나 그 밖에 다른 그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게임, 레저 뭐 이런 용도로 만드는 데 비해서 이제 크리에이츠의 제품은 철저하게 이 데이터 스윙 분석용이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정확도가 이제 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그 게임 레저용에서 이제 추정치, 그 데이터의 추정값을 사용하는데 크리에이츠는 그런 값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실측된 그 이 감만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딤프를 인식을 해서 이제 뭐 공의 회전수를 인식을 한다든가 그 스윙을 하는 골퍼의 이 관절을 인식을 해서 그 골프 폼을 이제 AI 그 기반 이제 학습 데이터에 축적을 한다든가 네. 뭐 이런 게 이제 장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머리뿐만 아니라 관절도 엄청 많이 분석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점 때문에 지금은 이제 프리미엄 제품으로서 이게 상당한 마진율을 보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더 나가서 회사의 확장 전략이라든가 성장 전략 뭐 이런 데까지 이제 뭐 차별성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뭐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다른 회사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주로 그 게임장, 영업장을 이제 뭐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뭐 마케팅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네. 그 아까 전 세션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우리 회사의 제품은 이제 주력 시장이 미국 시장을 주력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이 그 개인들이 많이 소비를 하는 시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근데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골프 인구 트렌드를 분석을 해보면 지속적으로 그 팬층이 유입되는 몇 개 안 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미국에서 골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뭐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과 불문하고 이런 것에 불문하고 뭐 이 그 모든 영역에서 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재적인 고객이 많아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이 그 미국에서 지금 뭐 한 그 작년도에도 한 68% 성장을 했고 올해도 매출이 한 5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트렌드에 이제 힘입은 것이고. 바로 이 크리에이츠의 유니코어란 제품이 이런 트렌드를 정확하게 정조준하고 있는 제품이라는 점이 이제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세 번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력 시장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이 비교하실 수 있는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 한국 시장이 이제 주력 시장인데 비해서 이 크리에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국이 이제 주력 시장인데. 어떤 이제 인구 트렌드의 그 유입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어떤 이제 전반적인 골프에 대한 이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패턴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면 오프코스 골프 인구 증가에 관한 이제 뭐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오프코스 골프라는 거는 그러니까 골프장이 아닌 그 다른 장소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뭐 이 그 물론 규모는 훨씬 더 크겠습니다만 연습장과 비슷한 그런 이제 뭐 이 그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네. 이런 게임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비중이 작년을 기준으로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인구를 넘어섰다. 이게 이제 이 트렌드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한국인에게 오프코스는 약간 생소한 개념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근데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오프코스 이런 걸 좀 즐기는 인구가 좀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 이걸 좀 이해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그 분석의 특화된 그 제품을 만들기 있기 때문에 네. 확장 전략에서도 이제 뭐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 그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하는 장비 여기에서 이제 뭐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장비는 그 AI 기능에 탑재된 장비를 이제 뭐 개발을 하고 있어서 온 디바이스 AI 이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이 온 디바이스 AI가 네. 이제 뭐 장착이 된 데이터 그 이제 제품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뭐 이 AI 티칭 혹은 원격 티칭이 가능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츠의 제품이 그 장비를 중심으로 해서 티칭이 이제 뭐 따라서 붙고 조금 더 나가면 개인에게 이제 특화된 어떤 이제 피팅된 그런 채를 이제 뭐 이 추천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그 장비를 중심으로 해서 뭐 그
그 뭐 측정 장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티칭이라든가 뭐 장비라든가 뭐 이런 생태계가 이렇게 쭉 그 생태계를 형성하는 그 허브 중심이 되는 이런 확장 전략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골프존하고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게 가는 길이 다르다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타겟층도 다르다고 개인용이고 미국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프코스 인구 유입 이게 이제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셨고 AI 기반도 눈에 띄네요. 왜냐하면 실측하려면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그럼 결국 여기에서 유의미한 실적은 미국 시장이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요 네. 설명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앞에서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예. 오프코스 골프 시장은 이제 막 아마 폭발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그 문 앞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초입기. 네네네 그렇습니다. 성장 여력에 룸은 있는 걸로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 시에 그 누가 그 수혜주가 될 것이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이더 기반의 기술보다는 초고속 카메라를 사용하는 업체 왜냐하면 실내 위주로 재편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내 초고속 카메라의 기술력을 본다면은 그 포사이트라는 미국의 1위 업체와 저희 업체 저희 우리 회사 예. 그 두 회사만이 지금 유일하게 딤플로만 스핀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성장에 우리가 주도 회사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거를 정확한 데이터로 뽑아내는 그런 분석력이 중요하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 똘똘한 AI 골프 트레이너. 코치다. 네네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제품은 라인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네. 신제품과 서비스 모두 우리는 AI 적용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포터블 론치 모니터인 아이미니를 출시했고 올해 2분기에는 세계 최초로 온디바이스 AI가 네. 장착된 아이미니2를 예,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이미니가 론치 모니터. 네네. 예, 포터블 론치 모니터. 포터블 야외, 론치 모니터고. 예, 야외 예. 실내 다 커버할 수 있는. 예예. 예. 네. 근데 아이미니 2는 그게 온 디바이스 AI가 네. 세계 최초로 적용이 되는 네. 예, 그런 장비가 올 여름에 출시될 계획입니다. 아이미니 2 같은 경우에는 어디 무거워요? 아니면 좀 들고 다닐 수도 있을? 아주 작고. 아 그래요. 예, 기자님도 들고 다닐 수 있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예. 온 디바이스 AI가 됐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지금 현재로는 저희 시스템에서 AI의 성능은 아주 우수합니다만 치고 나서 그 데이터가 서버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대략 한 8초 내외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8초? 아, 8초면 다 분석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긴 시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온 디바이스 됐을 때는 데이터가 서버를 갔다 올 필요 없이 그 장비에서 그대로 AI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네. 저희는 야외에 들고 나가서 샷을 하더라도 자기의 그 모든 샷과 신체에 대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나올 수 있는 장비를 올 여름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네. 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윙 탁 하고서 7, 8초면은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AI가 이제 탑재되면은 거의 바로 네, 뭐 볼 예, 볼 데이터나 클럽 데이터는 지금도 실시간으로 나오지만 몸 데이터에 대해서는 네. AI가 뭐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지금 7, 8초가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온 디바이스가 장착된 장비의 경우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 그것까지 줄이겠다. 네네네. 이렇게 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크리에이츠는 이제 AI 정말 스포츠 테크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 AI가 중점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AI 구독 서비스 이 얘기도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구독 모델은 뭔지. 네, AI 사업은 저희가 이미 설치된 회사 론치 모니터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설치 대수가 2만 대 이상이고 매월 1000만 개 이상의 수인 데이터가 유입되고 있고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확보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트레이너는 샷 자세와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AI가 잘못된 점을 찾아주고 개선법을 알려주는 레슨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루브는 고객별로 연습 루틴을 관리해주는 플랫폼이고 게임데이는 온라인 게임처럼 전 세계 사용자들과 실시간
오프코스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게임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들은 월 단위 또는 게임 건수로 과금되는 구독 모델입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미국의 자기 집에 론치 모니터를 설치한 고객이 제품 사용 시간과 빈도 면에서 연습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보다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예. 또 미국은 지리적으로 대면 레슨이나 스크린 게임 이용이 용이하지 않아서 AI 서비스 역시 미국 소비자의 더 강한 소구력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검증된 게 올 1월 올란도에서 열린 PJ쇼에서 AI 기반 플랫폼 3종을 공개했는데 엄청난 그 호응이 있었습니다. 골프계 CES 거기에서 네네네네. 보였는데 네, PGA 거기에서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플랫폼, 구독 모델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AI 트레이너 그룹 그리고 이제 게임데이 이렇게 이제 플랫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IPO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셨다고요. 뭐 가결산 기준으로 작년 전체 매출은 807억 원 정도였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주력 시장인 북미에서는 전년 대비 70% 정도 성과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예. 영업이익은 2003년에는 122억 정도로 전년 대비 169억, 전년이 169억인데 대비 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작년에 우리가 AI 센터를 개소하면서 직간접적으로 100억 원 정도를 AI 개발 투자에 지출이 있었습니다. 개발 투자 비용에 그게 나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 성장하기 위해서. 네네네. 네. 그것을 감안하면 론치 모니터 부분은 영업이익이 232억 정도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전체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AI와 콘텐츠로 기술 장벽을 높여서 글로벌 론치 모니터 시장에서 순두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전체 매출은 1000억 원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론치 모니터는 이제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 100억 원의 개발 투자 비용도 이미 이제 나갔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향후 좀 성장 여력은 있다 이렇게 네.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론치 모니터 시장이 한 뭐 빅3 정도가 있는데 네. 네, 그쪽에 이제 포함돼서 열심히 좀 일을 해 정말 한국을 좀 잘 알리는 그런 대표 네, 기업으로 그렇습니다. 성장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한국인으로서 그런 바람이 듭니다. 자, 크리에이츠 상장은 국내 첫 메가 스펙 합병 상장으로 IPO 시장에서 지금 정말 관심이 좀 뜨겁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권 그 가격 대비해서 낮아서 주총에서 원활하게 이게 승인이 될까라고 또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대표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그 크리에이츠라는 회사의 어떤 이제 차별적인 포인트, 그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인 체력, 그에 따른 성장성 이런 것들을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충실히 투자자들한테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뭐 결과는 아무래도 이제 뭐 시장의 판단을 이제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4분 정도 남아서 시간이 남아서 이왕 석재호 대표님 어렵게 모신 만큼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크리에이츠는 이것만큼은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해서 글로벌 시장의 스포츠 테크 기업으로 승부수를 띄울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거 계속 네, 강조해줘도 되니까 기술력 좀 조금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 회사 네. 뭐 모든 회사가 다 기술력 좋다고들 말씀들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당연히 저희 기술 세계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만들어내는 우리 개발진들. 네. 저는 우리 개발진들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AI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인력이 61% 제 기억이 맞다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향후 네. 더 이렇게 늘려갈 계획이신 것도 있나요? 네,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되고 네, 자금이 유입되면 저는 더 훌륭한 개발자들 더 늘리고 싶습니다. 네, AI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주목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네. 이 대형 그 이 IT 회사로부터 그 상당히 뛰어난 기술 인력들이 많이 또 크리에이츠로 작년에 예, 많이 예. 좀 이직을 했었습니다. 예. 아유, 그냥 인재 영입에 굉장히 힘을 네네네네. 쓰고 계시네요. 네. 예. 예. 더 많은 좋은 인재들이 예. 계속 예, 저희 회사에 조인하셔서 네.
좋습니다. 네, 이번 상장 추진 과정에서 어쨌든 투자자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 직접 IPO를 통해서도 미국 골프 시장에 대한 이해 좀 넓힐 수 있었다. 오프코스 이걸 좀 누가 알겠습니까? 네, 크래치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알았고 기술력을 아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4월 16일 크리에이츠 앞두고 있거든요. 상장을 코스닥 상장을 마지막으로 방송 같이 한 소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예, 일단 뭐 이번 상장을 통해서 그 AI가 접목된 이 스포츠 테크라고 하는 한 장르에 대해서 이제 뭐 투자자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끝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석 대표님. 크리에이츠 기업 이제 4월 16일 앞두고 있습니다. 예. 네, 상장은 우리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레이츠가 글로벌 스포츠 테크 1위 업체가 될 때까지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첫 메가 스펙 합병 도전장을 날릴 크리에이츠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향후 골퍼들에게 AI 코칭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직접 IPO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석재호 크리에이츠 대표와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의 김준곤 ECM 대표님과 함께 크리에이츠 기업 소개 그리고 전략 살펴봤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